다양한 또 방식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 응우엔 선수와 최원준 선수의 8강전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초고 응우엔 선수입니다. 안으로 시도했어요. 예. 윤곽이 살아있군요, 네. 초반부터. 자, 득점력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는 왼쪽, 오른쪽 바깥 돌리기가 맞겠지만 포지션 플레이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확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포지션 플레이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공격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키스의 위험과 조금은 예민한 두께가 신경은 쓰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옆돌리기예요. 바로 가죠. 연속 포인트입니다, 응우옌. 옆돌리기 득점. 조금 까다로운 초구 공격 성공과 또한번 까다로웠던 옆돌리기 성공. 연속 3회 까다로움이에요. 얇은 두께. 두께 아, 실수네요. 실수가 나왔군요. 첫 이닝 두 성적. 점으로. 자,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훅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공의 움직임을 그려봤지만 너무 빨리 말려버리면서 두께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최현준 선수의 첫 번째 샷입니다. 넣어치죠. 좋아요. 시작부터 두 점. 자, 전체적인 스탠스, 그리고 뭐 큐의 움직임, 두 선수가 약간 다른 듯한 모습이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두 선수의 플레이 색깔이 비슷한 점은 큐의 깊이, 그리고 내공의 속도, 이런 쪽으로 해결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안 맞네요. 벗어나요. 벗어났습니다. 추가점에는 실패했습니다. 2대2로 출발하는 두 선수. 이제 두 번째 이닝입니다. 돌아서 오는 길에, 좀 길게 가버립니다. 완벽하게 키스를 돌려 뺐습니다. 네. 그러나 짧았어요. 닿지 못했습니다. 자, 살짝 속은 듯한 느낌이죠. 자, 길게 밀려 들어가 주게 된다면 마지막 3 쿠션에서 약간 5 쿠션에서 퍼져 줄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퍼지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안으로. 감겨 예. 들어왔습니다. 자, 진행이 불안하죠. 예, 장축에 딱 붙어 있는 이적구인데 건드리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짧게 형성이 됐던 최원준 선수의 샷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닝. 두께 실수예요. 그래도 됐어요, 됐어요. 아슬아슬하게 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의 좀 미스가 있었음에도.
점수로 갑니다. 아, 거짓말쟁이가 될 뻔했어요. 야, 살짝 불안했죠. 예. 예민한 두께였어요. 너무 네. 얇게 맞았습니다. 한 점만 만들었습니다. 3대 2. 아, 바로 느낌이 오죠? 네. 예. 8강 무대를 펼치는 응우현 선수입니다. 아, 미스가 좀 나왔어요. 네. 자, 초반부터 두 선수 약간의 긴장감이 맴도는 그 속에서 예.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너무 많이 끌렸기 때문에 되돌리기 시도가 오히려 바깥 돌리기가 돼버린 아, 그런 실수가 나왔어요. 예. 네 번째 이닝 응우엔. 정확합니다. 자, 굳이 너무 얇은 두께를 선택하지 않고 키스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얇은 두께에서 내공의 속도로서 코너의 꺾임으로 만들어낸 공격이에요. 네. 코너에서 빨간 공도 어느 정도 나왔고 다음 샷을 준비해보고 있는 응우현 선수입니다. 이번 공격도 지금의 득점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좋은 찬스예요. 예. 돌리기 대회전으로 짧게 성공입니다. 직접 연속 포인트 5대 2의 스코어. 조금은 더 키스를 피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공격입니다. 다시 자원 배치를 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응우현 선수인데 왼손으로 갑니다. 자, 두께가 좀 얇았습니다. 두 점을 만들면서 5대 2의 스코어. 일단 응우현 선수가 약간의 리드로 이제 초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왼손 샷. 다시 올라가죠. 아, 성공입니다. 이렇게 초반에 긴장감은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는 스트로크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조금만 주춤했더라면은 앞으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걸 자신감 있게 잘 풀어냈습니다. 부드러운 밀림. 직접 맞아야 돼요. 아, 벗어나네요. 다시 올 길이 없죠. 5대 3으로 이어지는 다섯 번째 이닝입니다. 자, 그만큼 첫 세트의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선수 모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승리이지만 또 중요한 또 시간이죠. 첫 세트는 아. 자, 들어갈 듯 하고 들었는데 사이로 빠졌습니다. 뱅크샷을 놓친 응우현 선수고요. 포쿠션으로
완벽하고 재차 확인하는 그런 설계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쓰리뱅크는 예민합니다. 네. 자, 키스는 당연히 피해가죠. 네. 피해서 득점까지 도달합니다. 최원준 한 점차. 피했어요. 그리고 동점. 이렇게 타격감을 이루는 옆돌리기 길게는 중하단 쪽 라인에 회전을 많이 이용하면 오히려 짧을 수 있어요. 한 1에서 1.5팁 정도로 선택한 당점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역전입니다. 최원준. 자, 부드럽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어느 정도 세기가 있었는데 내공의 출렁거림이 없었죠. 그 이유는 중하단 쪽에 당점으로 터치했기 때문이에요. 돌리기 올라오죠. 성공입니다. 4연속 포인트 7대5. 다섯 번째 이닝 연속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다시 바깥 돌리기. 키스 피했어요. 우와, 피했어요. 성공. 하이런 다섯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원준. 예상됐던 그런 키스들이 지금 절묘하게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이닝에 그런 면모들이 많이 나오네요. 최원준 선수의 샷들에. 자. 인사를 하죠. 그렇죠. 짧았어요. 이번에는 닿지 못하면서 물러납니다. 5점. 석점의 리드를 가진 채 타석을 넘깁니다. 최원준 선수. 동규현 선수에게는 조금은 고민되는 배치입니다. 힘을 실었습니다. 자, 엄청난 파워를 지금 보여줬어요. 그렇죠. 아, 그러나 비틀리네요. 키스. 다섯 점에서 지금은 멈춰 있습니다. 응우현. 자, 고민스러운 모습을 강한 스트로크로 해결해 보려 했는데, 자, 또 키스에 가로막히네요. 또 실수예요. 자, 이런 실수가 연속이 되면은 오히려 응우현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골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약간 조금의 분위기를 좀 잡을 수 있을 법한 상황들인데, 자, 최원준 선수가 또 실수가 한번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이닝. 자, 노란고 오른쪽 더블 쿠션과 왼쪽 빗겨치기 대회전. 선택은 더블 쿠션이네요.
네. 정확히 밀려가는 구간을 알기 때문에 회전을 이용하지 않는 12시 당점의 파이팅 넘치는 공격이었어요. 네. 더블 쿠션 득점 이제 두 점 차입니다. 자, 실패한다면 두께가 조금 얇았습니다. 예. 자, 왜 원뱅크를 넣지 않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내공의 기울기가 좀 컸기 때문에 그렇군요. 키스의 위험도 있고 꺾어내기 좀 불안했던 그런 느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실수입니다. 자, 약간은 두껍게 놓아야지만 키스가 빨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왼쪽 옆돌리기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더 두껍게 맞았습니다. 네. 자, 좀 예, 미스가 몇 차례 보이는데 자, 이제 여덟 번째 이닝 들어갑니다. 응우엔 선수. 자, 지금은 원뱅크 넣을 수밖에 없죠. 너무 부드러우면 살짝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절묘한 득점. 오늘의 첫 뱅크샷을 보여주는 응우의 선수입니다. 동점. 원뱅크 넣어치기 득점.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대회전 내려오죠. 역전입니다. 자, 최현준 선수가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한참 앞서갈 수 있었던 그 좋은 기회를 연달아 놓치면서 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응우엔 선수가 지금 다시 역전해 나가는 분위기죠. 그렇죠. 자, 공 위치를 보고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응우엔 선수인데요. 그렇죠. 빨간 공 오른쪽 왼쪽 앞돌리기 짧게입니다. 자, 저 안으로 돌리는 형태가 왼쪽으로는 힘들다 판단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죠. 야. 자, 회전을 이용하고 최대한 얇게 시도해야 돼요. 몸을 길게 뻗어 안으로 꽤 내려갑니다. 예. 오, 붙어요. 성공입니다. 좋은 샷을 보여줬습니다. 응우엔 선수. 타임아웃까지 사용하면서 투자했던 샷이고요. 정확하게 득점으로. 10대 8입니다. 얇게. 자, 되나요? 아. 살짝 넘어갑니다. 예. 넉점을 만들면서 10점째를 확보하고 물러난 응우의 선수입니다. 자, 얇게 공격에 들어갔는데 야, 살짝 예, 모자랍니다. 자, 약간은 까다로운 원뱅크 넣어치기. 꺾었어요. 자, 이런 게 또 들어가 줘야지. 그렇죠. 기분 전환하면서 또 힘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예.
자, 8점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준 선수. 자, 한 번에 동점을 노려봤는데 자, 빗나갑니다. 아홉 번째 이닝. 안으로 대회전이에요. 자, 여기서 잘 감겼나요? 돌아서는데요. 자, 안으로 대회전 득점에는 올리지 못한 상황. 자, 그만큼 저렇게 먼 거리에 있는 안으로 돌리는 두께는 절대 쉬울 수 없습니다. 네. 두 점차의 간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원준. 넘어갑니다. 연속 공타 이닝이 네 이닝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자,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네. 하지만 응우현 선수의 표정도 그렇게 썩 밝진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두 선수에게는 특히나 응우현 선수에게는 계속 까다로운 배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정신력, 체력 소모가 심해요. 열 번째 이닝. 해결이 튀어나오는 공이 자, 있네요. 성공이네요. 명대 득점이 나옵니다. 네. 자, 넘어가면은 사실 리버스 핸드로 올 수가 없는 그쵸? 진행인데 네. 하필이면 또 코너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리버스 네. 핸드의 그 역회전이 제대로 걸려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자, 여기서 와, 이렇게 와 인사를 하는 웅웬 선수입니다. 만약에 1세트를 가져오게 된다면 지금 행운의 득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완벽하게 진행하죠. 예, 대회전 갑니다. 성공. 12대 8. 간격을 넓혀가고 있는 응우현 선수입니다. 다시 대회전. 지금도 완벽한 라인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공. 두 점 남겨놓고 있는 1세트 응우현 선수입니다. 지금 집은 쿠션으로는 안으로 짧게 가겠다는 설계예요. 자, 키스를 이쪽으로 돌려내야 되는데요. 야. 쉽지 않았군요. 이렇게 일목적구가 돌아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키스를 피하기가 어렵죠. 자, 안으로 공략을 해봤지만 예, 여기서의 문제. 자, 응우현 선수도 뭔가 좀 깨달았다라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자, 넘어가나요? 다섯 이닝 동안 지금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최원준 선수고요. 자, 그 연속적인 실수로 인해서 최현준 선수의 지금 감각이 약간 무뎌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집니다. 예. 11번째 이닝입니다. 두 점이 남아있는 응우현 선수인데. 한 번에 가겠다는 의미죠. 네. 약간 두껍게 들어가야 돼요. 됐습니다.
자, 한 샷으로 두 점을 끝내버린 응우인 선수입니다. 15대 8 1세트 응우인 선수가 접수합니다. 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두 선수 모두 조심스러웠어요. 그렇죠.